1월 1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1월 13일 총신동문 목사님 모임이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1월 19일 다음 주 주일에는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시에는 1층 홀에서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전교인 대신방이 시작합니다. 주소록 업데이트 종이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2020년 임마누엘의 새 찬양단을 이끌어갈 리더 싱어와 드러머를 찾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2월부터 봄학기 한글학교가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참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는 도미니칸 공화국 가나안 교회의 학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이춘실 권사님께서 파람수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우리 모두 중보기도를 통해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그럼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살아나요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